got a feeling 나쁜 힐링 난 준비해왔던 널 위한 노래 The only sound I'm dreaming 태양 falling 두려워 떨던 세상 끝까지 난 구할게 그게 누구든 어쨌든 널 위해 싸울게 Yeah Go for 너 want a better life 그 정답 노래 내 노래는 대답해 하던 대로 계속해 I want a better life 그 오답 노 yeah 이건 아니야 아야야 baby부터 드릴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G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G에서 기타랑 보컬하고 있는 지섭이라고 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투지의 드럼과 리더를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와우, 우리네. 네, 안녕하세요. 투지의 메인 보컬 호진입니다. 오우, 메인 보컬 호진. 안녕하세요. 투지의 새로 들어오게 된 준훈이라고 합니다. 오우, 승훈아. 준훈. 멀티플레이. 형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좀 더 형에 대해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 좋아요. 아, 네.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건반, 이제 패드, 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퍼커션. 네. 오, 멀티플레이어.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좋아요.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네. 안 뵌 지 꽤 오래되잖아요. 그쵸. 이제 한 명씩 네. 어떻게 지내는지. 장현 씨는 요즘 어떻게 뭐 하고 지냈어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네, 저는 요즘 이제 성장기라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 조금 나가지고 이제 활동 쉬는 동안 네. 이제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학교도 이제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 좀 새벽에 준비를 하고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좀 이제 네. 밥도 잘 못 먹고 네. 해가지고 네, 밥도 잘 못 먹고 해가지고 네,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동을 쉬는 동안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네.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여기 연예인이 네. 학교를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놀려가지고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고3으로서 네. 이제 학교 나가는 건 이제 당연히 업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신분이죠. 네, 그렇죠. 남은 날도 열심히 다닐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빵준이 형은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정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네. 학교를 갔다 오면 연습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고 막내로서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졌잖아요. 제 계약이. 그래서 이제 상상해 봤을 때 제가 숙소에서 취업할 때도 형들도 아침밥도 차려주고 이제 나 지금까지 배웅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는데 제가 숙소에서 취업을 잘 안 하니까 네. 네, 그거는 살짝 아쉬운데 아무튼 졸업하기 전에 한번 네, 부탁합니다. 아, 걱정 마세요. 네.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컨텐츠로 네. 한번 네. 네, 좋아요. 범진이 형 네, 계속 봐주세요. 네, 저는 투지인 신곡과 이제 공연 준비하느라 바쁜데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친구인 이제 보이우드의 이제 활동 이제 피처링 멤버로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이제 네. A로부터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엄청 영광이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준원이 형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승원!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적응하고 이제 여러 악기를 다루니까 커지는 만큼 네. 여러 가지를 잘 해내기 위해서 네.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지섭 씨는 지섭 씨! 지섭 씨! 우리가 남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둘이 이렇게 어색해. 잘 지내셨나요? 아니 지내셨네. 우리 처음 만나서 야. 아, 처음 만나서. 아, 뭐 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제 머리 색깔이 아우 네.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 네. 축하합니다. 이쁩니다. 뮤비에서 엄청 짱이었어. 그렇죠. 아, 네. 아 지금 좀 색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네. 되게 무슨 색으로 해야지 뭔가 이제 확 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범준이 형이랑 비슷한 색을 하려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멋은 안 될 것 같아. 한번 가보실 때 이제 컨셉이랑 이제 네. 모두의 의견을 따라서 네네. 이제 레드로 변신을 했는데 좋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어떠십니까? 아,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색깔 빠진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아 그래? 네. 근데 검정 머리 때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타자 누구예요? 다음 타자 머리 바뀔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어요? 네. 이렇게 둘만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네 이렇게 둘만 가고 저희는 이렇게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바꾸고 이제 열심히 연습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진이 그런 토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공연 연습과 네. 개인 연습을 하느라 정신없이 네.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층 침대를 준원이 형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쵸. 2층, 준원이 형이 2층. 그쵸.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준원이 형이랑 이제 사이좋게 이제 전기 콘센트도 좀 나눠 쓰고 원래 제가 3개 다 썼는데 신쟁이구만. 나눠 쓰고 네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같이 자다 보니까 잠버릇이 네, 좀 잠버릇. 비슷해졌어요. 잠버릇 무슨 잠버릇이요? 이게 좀 네. 아, 사운드가 네. 코에서 나는 게 아, 네.
둘 다 심해져가지고 아, No sound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둘이 좀 비슷해졌다 네, 아, 반대편에는 저희는 이제 조용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신곡 뮤비 감독님이 정지섭 씨한테 네, 심한 압박을 받아 제가 이제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네네 네. 네. 그러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네 나는 이렇게 네. 뮤비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한번 신곡에 대해서 좋죠. 얘기를 그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왔죠. 신곡.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봅시다. 근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 이제 좀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집 활동할 때 제일 추억이 나왔던 게, 네. 그 74년도에 이제 발매가 된 한대수 선생님의 네. 이제 행복의 나라로. 그쵸. 라는 곡을 되게, 그 커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네. 되게 투제한테도 많은 그런 인상이 깊은 곡이었고 그쵸. 사실 이 곡이 저희 부모님들 세대 태어나실 때쯤 나왔던 노래예요 그쵸. 저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해요 네. 근데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네. 우리도 그렇고 이게 세대의 차이 없이 네. 공감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도 들고 네. 아 그리고 한대서 선생님이 네. 개인 인스타에 네. 직접 저희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쵸, 정말 좋은 소식. 진짜 영광이었어요. 저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영광이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에 대해서 네. 저희의 이 감사함을 느낀 것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악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저희 이번 싱글 한번 가봅시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또 세대와 문화 또 종교적인 차이 정치적인 차이를 떠나서 저희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그렇죠. 한번 가보실 때 싱글을 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꿈을 꾸고 이제 그쵸.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대수 선생님의 이제 행복의 나라로의 곡을 보면은 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곡이었지 않았나 네. 그렇죠. 또 이제 네. 저희가 이번 음악은 또 저희끼리 네. 프로듀서 형님들과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독립적으로 뮤비도 만들고 그쵸. 했었잖아요. 네. 또 앨범 커버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었고 저는 또 이 네. 곡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행복하자, 같이 힘내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럼 되게 앨범 커버하니까 네. 그때 에피소드 조금만 말해볼까요? 그쵸 그때 에피소드 너무 재밌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삘 받아가지고 네. 하루에 딱 끝내자 해가지고 이제 바로 끝냈어요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밤을 샜지 네 그쵸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서 밤을 새면서 네. 이제 각자 구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색칠을 했는데 이제 그때 너무 되게 약간 느낄 것도 많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네, 우리 맞아요. 뮤비 마지막 보면 이제 그쵸. 준원 형이랑 범주 형이랑 그 하고 있는 게 있지 아, 그쵸 네. 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쵸, 근데 맞아요. 이제 이제 우리 다 같이 했던 작업이고 네.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엄청 네. 소중하고 네. 영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준원 형과 네.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이별이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범준이 형과 준원이 형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이 집 활동이 끝나고 투지의 멤버였던 이제 현웅이 형이 저희와 이제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아픔을 맞이하게 됐어요. 네. 이제 이 집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음악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 이제 저희랑 이제 떨어지는 네. 사이로 이제 밴드를 탈퇴하겠다는 네. 의견을 밝혀가지고 네.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한편으로는 또 엄청 믿기도 했지만 엄청 슬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많은 대화 끝에 이제 각자 가는 길에서 열심히 하자, 응원해주자 네. 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치. 아직까지도 카톡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네. 연락 주고받고 네. 네. 안부도 받고 전화도 하고 네. 프로마들도 현웅이 형 미래의 앞날을 열심히 응원해주길 네. 바랍니다. 네. 저희는 좋아요. 서로 다른 두 개를 축복해주고 열심히 가고 네.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 눈을 질끈 감았는데 네, 말씀 있어요. 아,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네.
이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 끝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 좋은 멤버들이 아. 저를 잘 챙겨줘서 더 아. 힘이 나고 아. 그리고 프룸 A도 너무 저를 환영을 해주는 거 같아요. 예. 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가끔씩 어르신이라고만 안 하면은 아이 어르신 네. 어르신이라고만 안 하면 진짜 정말 앞으로 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네. 근데 준원이 형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 네. 열심히 네. 연습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과 네. 좋은 모습으로 프롬 A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빅뉴스. 드디어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큰 빅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빅뉴스. 네. 뭔가요? 저희가 8월 19일 8월 19일 수요일 수요일 저녁 8시 저녁 8시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공연을 네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와! 아 드디어 하게 됐네요. 네, 네. 진짜 시끄러워. 홍보하기 전에 뮤비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 제가 너무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에. 아,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아니, 미식이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죄송하니까. 아니, 이것 또한 일부러, 일부러 연기한 거예요. 살짝 스포를 한 걸로 합시다. 네, 연기한 거죠. 네. 미리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한 번 더 보세요. 그쵸.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저희가 뮤비를 또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호진이 형이 조금 스포를 했지만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네. 뮤비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고통 눈물 전쟁 증오 내가 아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숙제입니다. 믿음 평화 희망 사랑 바로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새를 채워 슬픔에 번져간 깊은 한숨 내가 꿈꿔왔던 건 또 바래왔던 것과는 다르게 또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바라네 불 죽여 있지마다 괜찮아 어려울 것 하나 없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좋은데 나란히 손잡고 행복한 날들 wow, 떠나보냅시다 서로 깨우던 넉넉한 아픔도 이젠 안녕 조금만 가까이 또 조금 더 말해줘 사랑해 고마워 같이 가자 내가 꿈꿔왔던 것도 바래왔던 것과는 다르게 또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바라네 물 죽어 있지마다 괜찮아 어려울 것 하나 없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좋은데 나란히 잡고 행복한 날들 wow, 떠나보냅시다
이렇게 뮤비를 보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다시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네. 호진이의 목소리가 유독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다 뮤비 색감부터 네.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좋아요. 네. 중간중간 우리만의 약간 그 아기자기한 추억들이 네. 그렇죠. 넌 일상이 났죠. 울컥해. 아, 그렇죠. 네. 자, 아까 스포했던 울컥하지 마시죠. 아이씨. 아까 스포했던 네. 예. 제가 너무 성급한 마음에 먼저 말을 해버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19일 8월 19일 저녁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8시 네, 수요일 저녁 8시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 네,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 경기에서 저희가 첫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와! 이게 저희의 온라인 그때까지 했던 온라인 이제 라이브 말고 네. 이번에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그쵸. 공연장에 뵙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더 먼저 뵀어야 했는데 네. 이번 저희의 이 공연 네. 주제가 이제 We Two's Life Contact잖아요. 네. 컨택. 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만나 뵀었어야 됐지만 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콘택트를 하여 네.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저희의 의미를 담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활동에 이제 한정되게 활동을 하면서 네. 좀 저희들끼리 실제로 만나서 이제 네. 저희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만큼 그렇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오시면은 저희 무대 뒤에 또 다른 모습을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주 알찬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8월 네. 5일 하나 티켓에서 딱 54장만 와 네. 54장만 선착순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오, 선착순 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월 5일 내내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월 5일 네 하나 티켓에서 하나 티켓 네 티켓팅을 하니까 네. 여러분 꼭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저희가 그간 여러분들을 이제 이 실제 현장에서 뵙기 위해서 열심히 비축하고 담아왔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테니까요. 그쵸. 저는 벌써부터 이 실제로 만나서 이 에너지를 나눌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급반지금을 보여드리러. 그쵸. 네. 좋습니다. 정현씨? 네, 이제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았지만 네. 여태까지 했던 라이브들 중에서 조금 짧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프롬 애들이랑 만나서 이제 저희들만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는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소통한 시간에 되게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되게 짧아서 아쉬운데 뭐 곧 정말 실제로 볼 거니 그럼요.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또 다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세요. 아, 네, 네, 애들 연습하세요. 아, 앉아주세요. 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이제 저희 오늘 이번 신곡 발표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얼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또 저도 열심히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연습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준환이요. 저도 이제 프롬메이드가 네. 같이 좋은 얘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해왔듯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투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네. 성장하는. 성장형 밴드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있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9일 날 홍대 8시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네. 놀아볼까요? 부셔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한번 가봅시다이 라이브 오 마이 갓 보여드리러 가죠. 라이브 연주 오케이. 저희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라이브 연주 가봅시다이 네. 자 이제 그 인사를 드리고 그쵸. 라이브 연주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네, 저희 투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 투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한번 가봅시다. 와.
헤매기로 일어나 어둠아 눈빛 얼굴 하얀색 미소에 잠글새를 채워 슬픔에 얹어간 깊은 한숨 내가 꿈꿔왔던 건 또 바래왔던 것과는 다르게 또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바라네 불 죽어있지 마 다 괜찮아 어려울 것 하나 없으니까 한번 가보실 때 이렇게 좋은데 나란히 사랑해 고마워 같이 가자